이제 내가 알아가고 있어. 영채님이 어떤 아기를 사랑하는지. 여러분의 성빙이가 영채님을 모독에 막는 애고야. 그걸 죽여야 돼. 그게 있으면 반드시 안 들어가. 그렇게 지랄하고 안 죽겠다고 두렵다고 하는 게 그게 성빙이. 성집착. 여자 사랑을 포기해야 되니까 그걸 포기 안 하려고. 무서워서. 여러분 내 눈 보고 다 영채 두렵다고 하는 애긴 다 성집착의 성빙이야. 아예 안 보인대 내 눈이 이렇게 눈을 저번에 그랬어. 안 보여. 헤라 엄마 눈이 어디서 안 보여. 이게 구름에 가리듯이. 그리고 눈깔이 빠지도록 아파서 볼 수가 없고. 근데 그 성빙이가 너무 심해서 그 성집착이 안 보이게 하는 거야. 알고 보면 돈빙이도 성빙인 거 알지? 돈 왜 벌어? 여자 없는 무인도가 돈 벌고 써, 그치? 이성한테 잘 보이려고 돈 버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그 집착빙이 성빙이가 못 받게 하는 거라고 알았어. 그게 없으니까 그냥 막 꽃빛처럼 쏟아져. 토네이도 같이. 빨리 집착을 버리자잉. 모든 집착은 성빙이가 일으킨 거야. 집착 때문에 신의 은총을 못 받는 거래. 여러분이 어디에 집착을 하니까. 인간들한테 그렇게 인정받으려고 하니까. 인간들한테 인정받는 거 포기해야 돼. 오직 영채님한테 인정받기를 구해야지. 여러분이 그런 인간들한테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그래서 인정 못 받아요. 다 헛되고 헛된 건지를 알아야 되는 거야. 그렇게 인정받으려고 애써서 그 잠시의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미친 듯이. 그것 때문에 그때 제일 안 들어가. 영채님. 딱 자기만 봐야 돼. 예, 인간 에고에게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막 이거 다 내려놓은 아기를 제일 사랑하나 봐. 그게 다 내려놓고 왜 잘 봤나 아까 봤더니 이미 포기 상태야. 인간에 대한 기대가 없는 거. 그러니까 오직 신. 그렇지. 인간에 대한 기대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성빙이가 뭐냐면 인간에 대한 기대야. 어떤 여자랑 결혼하면서 이 여자랑 결혼하면 내가 이렇게 사랑받고 이 남자랑 결혼하면 꽃길을 걸어. 이 집착 있지. 모든 집착은 성빙이의 집착이라거든. 그게 있잖아, 그치? 아예 기대가 별로 없는 거야. 인간에 대한 집착, 사랑이 없으니까, 집착이 없으니까 살면서 그런 모든 아픈 순간에 영채님이 세게 보호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간만 쳐다보고 돈 쳐다보지, 인간 쳐다보지. 그러니까 영채님이 아는 거야. 나는 내가 오늘 그 각성이 왔어. 내가 왜 영채님이 나한테 왔을까? 내가 그렇잖아. 인간에 대한 집착 자체가 없어. 기대가. 그렇다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랬으면 그런 게 아니야. 내가 보기엔. 아예 그게 뱃속에서 끊어진 것 같기도 하고 너무 당해가고 한 명도 난 안 좋아했으니까 아무도 인간에 대한 집착이 없으면 돈에 대한 집착도 그렇게 세지가 않은 거지. 그 무력이나 이런 것들이 세지가 않은 거야. 별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신의 사랑이 그냥 막 나오는 거야. 그래서 제일 큰 게 집착이란 걸 알았어. 신의 사랑을 방해하는 게 되게 지독한. 근데 그게 조상관념하고 연관이 있거든. 여러분이 살면서 사람한테 사랑받으려고 엄청 애쓰고 인정받고 세상에 막 인정받고 막 세상 사람들에게 나를 이렇게 잘 보이려고 되게 너무 애쓴 애고들은 그게 집착이라 신의 사랑이 별로 안 왔을 게. 근데 운수각이 봐도 쟤도 그게 별로 없어. 애고 게 별로. 그치? 쟤도 그냥 사람이 안 죽으면 밭에 가서 먹고 꽃을 보고 뭐 좀 그런 스타일이다. 그러니까 영채님이 이뻐하는 거야. 별 기대를 안 하니까. 신의 사랑이 막 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왔나 봐. 그러고 엄청 쏟아지네. 그게. 그러니까 자각이 또 자라. 아, 진짜 막 눈물 콧물 휴식 다 쏟았잖아. 엉엉 울고 막. 영채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다 알아버렸어. 그냥 다 알게 되는 거야. 너무 사랑해서 치유를 막 해주고 거의 죽었을 애를 나한테 보내주고 그리고 계속 소리가 들렸대잖아. 헤라 엄마한테 가라고. 헤라 엄마한테 가라. 할 일이 딱 이게 그거였더만. 자기 존재 알게 하려고. 얘가 그거 다 알아버렸어. 그래서 자기는 내가 멘트하면서 영채님 돼서 아가야 엄마가 다 해줄게 그랬더니 이미 자기 다 받았다고. 이미 너무 사랑받은 걸 아는 거야 얘가. 신의 사랑. 완전 만족하는 거지. 내가 그걸 알았어. 아 얘랑 나랑 그런 공통점이 있구나. 나도 그래. 별로 그런 거 기대를 안 해. 아예 기대 안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야. 나는 그래서 이런 게 있어. 내가 반드시 좋아해줘. 내가 막 의무감으로 그런 거 안 해. 옛날에도 안 했지만 이제는 더 그래. 내가 이뻐하면 뭐 걔가 나한테 칼을 들이대. 어쨌든 내가 그냥 사랑하고 마는 거지. 다 받아주고.
뭘 기대해서 내가 네가 나 얼마큼 줄래 내가 줄 그런 거 없어. 아예 없어. 옛날에도 별로 그게 없었는데 지금도 그래. 그게 되게 솔직하지. 기대도 없고. 그리고 지금 명채님 눈으로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끊어야 돼. 정말 인정받고 싶고 살아야 돼. 사람한테. 그게 그래서 배신당하는 거야. 인간은 배신 안 할 수가 없다. 부모 두고 배신감 주잖아, 그치? 돈도 배신하고 권력도 명예도 다 세상적인 배신하는 게 영채님만 배신을 하네. 내 아플 때, 아픈 마음 있을 때, 기도하고 그럴 때 배신을 안 하네, 영채님만. 그걸 알아야 돼. 그리고 영채님 사랑을 받으면 나머지는 다 와. 인간 사랑이고 돈이고 권력이고 명예고 주고 싶기만 하고. 여러분이 그 집착 성비가 분리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멍청한 거예요. 그거 막 돈 갖겠다고 남자 사랑, 여자 사랑. 영채님이 사랑하는 거, 자기를 사모하는, 자기를 진짜 사랑해야지 좋아하는 거지. 자기를 이용 대상으로 여기고 세상 인정받으려고 나를 이용해 먹으려는 아기는 아예 옆에도 안 가. 여러분 그래서 그거를 또 인간 같으면 속일 수나 있지. 영채님은 못 속여. 세션 하는데 엊그저께 얘가 막 같이 아픈 얘기가 됐다? 그 다음에 이제 영채님 사랑 주려고 그러니까 바로 얘를 확 버리고 이렇게 딱 그놈이 있는데 바로 사랑 줄래다 스답이 되는 거야. 내 새끼 데리고 와 이렇게 막 부르잖아. 막 계속 데리고 와 이렇게. 귀신같이 알아 영채님이. 울어도 소용없어. 울어도 금방 알아 누가 우는지. 속일 수가 없는 게 여러분. 하늘과 땅을 속일 수 없듯이 영채님을 속일 생각을 하지 마. 다 포기해. 그리고 아픈 애기 돼서 아무것도 못하는 똥싸배기 애기 돼서 울면은 꽃비처럼 쏟아져. 아까 꽃비처럼 쏟아지더라니까. 사랑이 막 진짜 막 토네이도처럼 쏟아져. 아이 그건 처음 봤네. 그 안에가 이렇게 아래에 있으면 이렇게 둥글잖아. 이렇게 쉽게 돌더라니까. 막 쉬익 하면서 여기를 다 치우를 해. 몸을 막 쉬익 막 돌면서 깜짝 놀랐어. 애기 되니까. 아니 성비가 거의 없으니까. 아 영채님이 참 그게 내가 그렇게 하면서 너무 아름답지. 그분이 너무 행복해. 이게 돈으로 어떻게 사겠어? 이게 뭐 세상에 그니까 이게 영채님 세상에 살면은 아무리 잘나고 멋진 사람이 와봐 눈에 차겠어? 그게 그런 거를 줄 수가 없거든. 줘봤자 진짜 유치하게 뭐 밥이나 좀 맛있게 사주고 립서비스 좀 해주고 이렇게지. 이게 그러니까 성빈이가 죽을까봐 두려운 거야. 영채님 사랑 알면 더 이상 이성한테 사랑을 구하지 않거든. 그게 제일 무서운 거야. 그것만이 사랑이라고 여기고 살아왔잖아. 여러분이 제일 많이 갈구했던 게 이성의 사랑 아니에요. 그거 없으면 죽고. 에이 그러니까 걔 안 죽으려고 지랄 떠는 게 계속 여자 남자가 그리고 이제 내 뜻대로 해서 돈 얻고 권력 얻고 하는 애. 어? 이성에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 내 뜻대로 해서 걔가 이제 죽으려고 안 죽으려고 지랄지랄 개지랄. 근데 성빈이와 동격이야. 그 집착은 이성을 얻으려고 그치? 권력과 돈도 가지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응? 예뻐지고 수술도 하고. 성빈이가 제일 못 받는 거지. 오, 영채님이 세지고 있어. 저렇게 받아들 여러분이 한 명이라도 받아들이면 세지는 거야. 존재를 뚜렷이 알면 세지는 거야. 마스터 사랑 세션 하면 더 세질 거야. 너희들이 다 받아들이니까. 아가들아 니네 그 집착이 빨리 내려가야. 집착이 그거야. 세상의 탐진치. 세상을 쳐다보면서 세상에서 얻으려고 했다 있잖아. 성소의 말이 어쩐 거 똑같으냐. 세상이 너희를 유혹해서 천국으로 못 가게 할 거라고 그랬거든 예수가. 세상의 온갖 것들이 널 유혹해서. 그리고 불교에서도 그런 말 하지 않아? 세상에 온갖 것들이 헛것들이 날 유혹한다 뭐 이런 말 없어?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맥락의 얘기는 많이 나오죠. 여자, 남자, 돈, 뭐 권력, 명예 막 이런 것들이 너희들을 유혹할 거다. 그래서 천국에 못 들어간다. 거기에 집착하고 그거를 구하려고 그러고 무사람들의 인정과 사랑을 받으려고 하고 못 온다 이 세상에. 이게 예수가 얘기했거든? 그게 뭔지 그게 집착이거든. 하늘의 세상에 못 산다고 그래. 그걸 빨리 끊어야 돼, 니네. 얼른 내려놔야 돼. 아주 현실적인 하게 돼. 위대한 포기라는 표현을 써요. 위대한 포기. 위대한 포기? 근데 위대한 포기가 쉽지가 않다. 그게 머리를 포기했는데 여기서 계속 올라. 머리를 포기했는데 여기서 올라. 미치는 거지, 그치? 근데 니네 그러잖아. 잘 안 돼요, 이러잖아. 내려놔. 포기를 해야 돼요. 뭔가. 머리를 하고 싶은데 몸에서 올라오잖아, 그치? 두려움. 그러니까 너는 그거야. 예수님의 사랑을 옛날에 받고 좋아했었잖아. 그거를 위해서 다 포기하는 거야. 그 사랑이 더 크게 와. 포기를 하면. 근데 그렇게 할 수 있겠다는 마음도 많이 올라오는데. 그렇지. 너무 무서운 게 또 많이 올라와.
무서운 게 올라오지. 그 무서운 애가 집착이야. 그러니까 집착을 버릴 때 내려놔야지 하면 바보 닭대가리야. 두려움. 이게 내려놓으라고 하면 너무 무서워. 일능 뺏기는 두려움이지. 빼앗길까봐 두려워하는 거. 수치당할까봐 두려워하는 거. 그 두려움이 바로 집착이야. 걔가 집착을 일으키고 안 죽으려고 하거든. 그러니까 그 두려움이 돼서 호를 듣고 영체사랑 받고. 죽어야 돼, 영체사랑 안에서. 걔가. 그래야 집착이 떨어지지. 여러분이 내려놔야지. 그게 되냐? 그 집착하는 애가 누구야? 수치한 당하고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어? 버리면 안 받고 사랑받으려고 그러고. 그치? 안 뺏기고 뺏으려는 애기가 집착으로 딱 올려줘. 그 두려움. 딱 그 두려움이 돼갖고. 아픔 느끼면서 딱 사랑받고 호두고 해서 죽어야 돼. 이렇게. 내려가면 그리고 서서히 죽는 거야. 그게 금방 죽지 않아. 예, 죽고 싶은데? 근데 진짜 너무 두려움도 같이. 어, 그래. 그 두려움이잖아. 네. 그거를, 그 두려워하는 나. 그 아픔. 그걸 느끼면 그게 내려가면서 죽는 거야. 알아야 되지. 영채님 사랑이 세게 임하면 지금은 봐. 집착과 영채님이 예전에는 집착으로 수행을 했어. 너희들이 애고가. 깨닫겠다고, 그치? 근데 지금은 영채님을 알고 살살 영채님이 이 집착, 이 애고를 죽이고 있는 과정인 거야. 지금 거의 이렇게 1대1이 되고 있는 것 같아. 이게 이기면 어떻게 돼? 쉽게 죽어. 쉽게 죽어. 그 에너지장 안에서. 어, 그게 진짜 반본이네요. 그렇지. 쉽게 죽어. 그 다음에 딱 알아차리면 바로 죽고. 영채님 사랑으로. 여기 에너지장에 들어오면 애고들이 쉽게, 예전보다 쉽게 죽잖아. 점점 이게 세지는 거야, 영채님이. 근데 영채님이 세지는 방법은 니네가 영채님을 더 인정하고 그 존재를 받아들이는 거야. 맨날 보이는 것만 인정했잖아. 그치? 사람, 돈, 명예 뭐 이런 거. 그러다가 보이지 않는 영의 존재를 인정할 때 영채님 존재가 인정받으면 세지는 거야, 이 에너지장이. 그러면 쉽게 죽는 거야, 애고가. 여기 들어오면. 여러분도 쉽게 죽고. 그러면 한두 사람만 깨닫기 시작해도 그다음부터는 막 바바바바바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거지. 그 에너지장으로 막 죽이니까 쉽게 깨달을 수 있는 거지. 그치? 15,000 도통운자인지 15만 도통운자인지 나온다고. 12,000? 그게 이제 그냥 막 다다다다다다 해서 깨달을 수 있는 거지. 그렇게 나오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지. 이제 성빈이 알겠어? 우리 아기들? 기대를 버려. 그러니까 남편 부인한테 뭘 기대를 하지 마. 윤만아가 그냥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게 기대요. 할 때 아무 생각을 하지 마. 그냥 줘, 그냥. 어? 다 기대를 하지 마. 남자, 여자 반드시 배신할 거라고 생각해야 돼. 배신감을 느꼈잖아, 많이. 그치? 그게 기대를 해서 되지, 되는 게 아니에요. 요번에 마스터 사랑 세션 하면 좀, 이제 영채님 존재를 좀 인정하려나. 그거를 인정하는 정도가 다 달라.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그냥, 혜란이 눈 보면서 엄마한테 그냥, 아, 영채님 뭐 이런 게 아니라 확실하게 그 에너지나 그 존재를 알아야 나를 막 치유하고 하는 게 들어와서 알아야 되는데. 어떤 아기가 댓글 달았던데? 아기가 왜 헤라 엄마 뭐 이러는지 알았대. 자기도 영채바디가 그렇게 됐대. 힘이 빠지면서 개살기가 집착이 이게 내려가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야. 기운이 빠지는 그 이렇게 릴렉스. 근데 이쪽 집안은 뉴씨랑 솜씨 집안은 릴렉스가 너무 심하게 되더라. 어머님은 그냥 이렇게 오징어처럼 이렇게 늘어져서 그냥 안 치고 하기도 그냥 완전히 살기가 이렇게 녹아내리더만 집안은. 너무 힘주고 살아가지고 부러져버린 그런 느낌 같아. 완전히 이렇게. 근데 그게 확 들어가는 게 집착이 그렇게 센데 두렵지 않냐고. 눈을 보니까 아무래도 안 두렵대. 아, 얼마나 갈급했으면 절에 다니고 너무. 그러니까 그게 갈급했던 거야. 불성, 본래 에너지. 그런 사람은 그냥 빨아들이듯이 받아들이네. 그러니까 막 여기 동물성이 보여. 이야기는. 근데 막 그냥 막 먹어. 막 약간 몸이 막 그러는 게 간절해야 돼. 그러니까 왜 우리 교회 다닐 때 성령도 간절함을 받잖아. 오직 영채님 생각만 하고 막 이렇게 간절했어 했던 애가 이름만 다르지 영채님이잖아. 본래 불성 하나님 그거 신성. 그런 아기들이 더 그게 세게 들어가는 거야. 종교생활 안 했고 현실적이잖아. 그치? 그런 아기들이 이게 힘들지. 그 존재를 인정하는 게 힘들어. 그 분명히 인격체거든. 그 존재가 있거든. 그 힘도 있거든. 그 작용도 있고 다 있는데 그거를 이런 팔다리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거를 그냥 사랑스러운 감정 정도로 인식을 하지 자꾸. 그분이 있는 거야. 그 존재가. 그 존재가 임재하면 그 임재 정도에 따라 에너지가 다른 거야. 치유도 다르고. 근데 그거를 딱 얼마나 인정하느냐가 이제. 황춘하기도 종교생활 안 했지, 아가? 예.
엄마 아빠도 기웃기웃 거리긴다 그랬어요. 엄마 아빠도 인정 안 했고, 그렇지? 어머니 천주교. 천주교 다녔어. 그럼 엄마 아빠는 그래도 그게 좀 뭐라 해야 되나? 좀 영채님을 아는 것 같아. 니네 엄마 특히. 엄마 무조건 나 좋아하지. 네. 그거 아는 겨. 어머니는 논리보다는 느낌.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헤라 엄마 먹었던 아이스크림만 먹고 헤라 엄마 건 무조건 좋고 어? 그게 뭐냐면 그거 아는 거야. 그거 무조건 좋아하는 게 아는 애기들이야. 그러니까 모르는데 아는 거야 몸이. 왜 애기들 중에 무조건 좋아갖고 막 내 경매 때 옷 다 사 입고 이런 애기들이 아는 거야 그 영체를. 그런 거야. 그 존재를. 그걸 간절히 사모해야지 와. 아들아. 니네 간절히 사모하게 되니까 좀 기다려. 혜라 엄마 돌이 올라가서 막 빵빵 고치고 막 어마어마한 능력이 임재하고 그 사랑이 보이면 이제 영체 받으려고 여자 남자 안 보여. 눈깔이 뒤집혀갖고 그거 다 버리고 권력 돈 다 필요 없어. 영체님 받아야 돼 이럴 거야. 그러면 그때 빵빵 들어가는 거야. 근데 아직도 영체님 많이 돌면 우리가 돈도 많이 벌고 급여도 올라갈 테고 우리가 막 현실적인 거야 매일 짠이라. 이 말은 게 뭐냐면 성빈이가 죽은 건 집착이고 에고가 완전 죽으면 도구를 삼아서. 근데 벌써 인정받고 싶다. 이거 누구냐? 그분이 아닌 거야. 에고인 거야. 세상에 사랑받고 싶다. 돈을 갖고 싶다. 손해보기 싫다. 이거 전부 에고인 거야. 걔가 있으면 안 오시는 거지. 그 능력도 줄어들고 싹 사라져야 되는 거지. 분별심이. 근데 헤라 엄마도 지금 나는 죽었는데 내 그 조상이 집단 무의식 속에 악이 남아있잖아. 그치? 그거를 지금 그걸 죽이고 있는 거야. 지금 이게 점점 세지잖아 이게. 헤라 마음쇼 할 때마다 세지잖아 아가들한테. 그게 에고를 죽이면서 이게 영채님이 죽이면서 막. 그러니까 마지막에 깨달음은 이건 거야. 내가 나는 깨달음은 영채님이 훅 오는. 그러니까 본래가 그냥 되는 줄 알았어. 그게 아닌 거야. 어느 정도 에고가 죽잖아. 그 본래가 오시는 거야. 하나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나머지는 너무 지독해서 내가 죽일 수가 없는 거야. 스스로 죽일 수가 없는 거야. 그게 죽여주는 거야. 그 힘으로 내가 그걸 느낀다니까. 날 죽이러 보내잖아. 그래서 막 죽여주고 막 지시를 다 해갖고 그렇게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으로 가는 게 맞는 거지. 믿음으로 내가 그 존재를 믿고 딱 받아들여서 그 존재가 임하면서 날 죽이면서 가는 거지. 끝에는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니네가 다 뭐 니네가 아픔을 다 닦아서 이게 아니야. 그냥 그거 어떻게 다 닦냐 그치? 그분이 와서 죽여줘야지 나를. 우리는 지금 그걸 스스로 죽으려고 청산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끝까지 못 가는 거지. 그러니까 영채님이 와서 나한테 주면서 너희들한테 주면서 그분이 임재를 해서 죽여줘야지 죽지. 그 집착이 그냥 끊어져? 그분이 의지처가 되어 주는 거지. 그분 사랑을 받아야 죽을 수가 있는 거지. 그렇게 가는 방식이 된 거지 지금. 좀 기다려. 한 헤라 엄마 생각에 한 3년이면 헤라 엄마가 완전히 될 것 같아. 끝날 것 같아. 이 속도로 가다가 미친 사람 같이 아파가지고 그냥. 그리고 막 이게 아주 이상해. 그냥 이게 그 사람이 이렇게 예를 들어 엉망이가 이렇게 오잖아. 그러면은 살았던 과거가 다 보여. 이렇게 쫙 보이는데 그 아기한테 제일 영향을 미친 그 조상까지 다 생애가 이렇게 쫙 보이면서 그 관념이 올라오면서 아우 정말 아픔이 어떻겠어. 아 그거를 다 내 속에 다 있는 거잖아 나도. 그치? 집단 무의식이 제일 센 아기들이. 그 아픔. 그러니까 내일 대경하려고 하니까 난리가 난 게 몸이 다 헐고 막 심장 쪽에서 뒷골까지 개수치가 진짜 엄청 치고. 그리고 이제 3년 동안 엄마만 올라가겠어? 니네도 계속 올라가지 그치? 그럼 올라가고 성빙이 분리되고 회라 엄마 능력 보고 막 영채님 진짜 알게 되면 니네도 빵빵빵 터지겠지. 다 버릴 수 있어? 목숨도 아무렇지 않게 버려. 나는 옛날에 순교하는 사람들 이해를 못했거든. 그렇게 아픈데 모디를 걸어가고 불 속을 들어가고 난 할 수 있어. 아무 무섭지가 않아. 그거 들어도 영채님이 있지 간다 이렇게. 내가 아파할수록 영채님 그분이 나를 너무 사랑하는 건 아니까 사랑 앞에서는 무서운 게 없어. 그냥 뭐 죽지 뭐 이렇게 딱 올라와. 두려운 게 없는 거지. 두려운데 두려운 게 없어. 이 참. 왜냐면 야 그게 엄청 아플 때일수록 그분이 얼마나 사랑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아플 때 그분이 자기 사랑했다고 하고 아까 엄청 울고 나서 다 주셨다 이미 난 다 받았다 이렇게 얘기한 게 그거야. 사랑만 받으면 인간은 죽을 수 있어 진짜로. 안 두려워 하나도. 사랑을 그 정도로 못 받으니까 죽는 거지.
그러니까 에고가 죽음을 막 기꺼이 받아들이게 되는 거지. 그치? 행복하게 죽은 게 마지막에는 아픈데 이제까지 고통스러운데 헤라 엄마는 지금 행복하게 죽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아픈데 행복하게 죽지. 사랑 받으면서 죽으니까 너무 되는 거야. 이렇게 그 사탕을 주고 이렇게 얘기한대 선생님이. 야 아가, 이 사탕을 지금 먹으면 하나 줄 거야. 그치만 4시간 수업 끝나고 그때까지 참으면 선생님이 5개 줄게, 이렇게 얘기한대. 그러면 나 그래도 지금 먹을래요 하는 아기가 있고, 기다렸다가 그 5개를 받는 아기가 있는데, 기다렸다 받는 아기가 IQ가 훨씬 높고 심지어 추적조사를 했는데 나중에 훨씬 잘 산대. 그게 본래야. 인내심이 있는 거야. 기다릴 줄 알고. 그치? 그거를 에고는 절대 못 참아.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촉새처럼 켜나가서 우쭐우쭐 하고 싶어서 여기 못 있는 거야. 산속에서 우쭐우쭐 할 게 없거든. 그걸 자기를 죽이면서 기다릴 줄 모르네. 여기 왜 못 있는 거야? 아프게 하고 힘든 거를 못 잊고 나가서 남자 사랑받고 우쭐우쭐 하려고. 아우, 처져빠져서 죽을 줄 몰라. 좀 가만히 좀 죽어, 아가들아. 응? 우리 할 거를 하고. 그리고 아픔을 좀 견디고. 응? 그걸 못 견뎌.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고. 계속 인정해줘, 사랑해줘. 좀 아픔으로 들어가서 그걸 묵묵히 두려움, 아픔을 안 느껴주고. 사람은 그 누에고치 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 아픔으로 들어가서 침잠하고 이렇게 고요하게 자기를 보고 그래서 죽어가는 그 두렵고 아프고 그런 시간. 세상으로부터 잊혀지는 것 같은 그 두려움. 그때 애고가 죽거든. 충분히 죽어야 영채님이 오실 수가 있다고. 집구석이 너무 더러운데 어떻게 와. 신선이 더러운데 들어오냐. 영채님이 귀인인데. 그거 좀 그렇게 지저분하게 그 사랑받고 꿀 빨려고 그렇게 뭐 돈 무료게 막. 그러니까 탐진치가 심해서 못 오잖아. 삼독 때문에. 그러니까 그 시간을 겪어내야 그 다음에 영채님이 오고. 우리가 수행단체로 완전히 영채님이 임재하고 다 때가 되면 영채님이 세상에 인정받게 해. 드러나게 해서. 그걸 기다리면 돼 고요히. 못 기다리는 게. 수행한다고 하면서 자기를 죽이고 인정 못 받는 시간이 필요해. 뼈 아프고 두렵고 막 죽임당하는 거지. 애고 입장에서 인정 못 받을 때 무섭고 다 빼앗기는 것 같고 뒤처지는 것 같고 그 시간을 견뎌야 되는 거야. 근데 그걸 안 견디고 수행한답시고 하면서 계속 인정, 그놈을 계속 살리고 먹이주고. 그치? 왜 영수님이 안 오지? 그러니까 아픈 시간이 필요한 것이야 다들. 근데 그거를 꼭 그렇게 현실에서 쳐맞아서 아픈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알고 뼈를 깎는 거기로 들어가 버리고. 헤라 엄마가 그렇게 한 거 아니야? 헤라 엄마 늘 여기 수장이었지 뭐. 언제 뭐 딴 데 가 있었어? 그치? 내가 뭐 처박혔었어? 마음으로 자기를 처박으면 되는 거야. 두려움 아픔으로 들어가서 인정받으려고 지랄 떨지 않고. 근데 그거를 안 해주니까 내가 처박을 수밖에 없지. 그 시간이 필요해요. 이해되죠? 그렇게 해서 좀 죽으면 영채님 오고 당연히 때가 되면은 세상이 우리를 인정하게 돼 있어. 그때 여러분은 그릇이 되게 커지는 거야. 헤라 엄마의 꿈이 여기 있거든. 그게 이루어질 때까지는 드러나지 않아. 계속 성장해 우리는. 근데 그냥 꿀을 빨으려고 하면 지금이라도 이렇게 유명해져서 뭐 그 정도의 끝이 어마어마하게 커지려면 이게 엄청 내공이 쌓여야 돼. 어마어마한 내공이. 그래서 지금 품고 있는 중인 거야. 밑바닥에서 성장을 하고 있는 거야. 아가 진짜 성장은 보이지 않는 거야. 외적인 성장이 일어날 때는 이미 한계가 있는 거야. 그때부터 얼마큼 성장할지. 크게 성장할수록 오랫동안 묻혀 있어야 돼. 아, 내면의 뿌리가 이렇게 깊어져야 이게 성장이 큰 거야. 이해되니? 그러니까 꿈이 크니까 이게 오랫동안 숙성하는 거야. 그냥 조금 돈 벌어먹고 살고 이럴 거면 벌써 뭐 이렇게 됐겠지. 그런 꿈이 아니라고 우리는. 알아들어? 그래서 여기서 그냥 여러분이 인정받고 막 응? 그런 걸 기대할 필요가 없어. 그냥 죽으면 저절로 인정을 해. 헤라 엄마 봐. 인정받으려고 안 해도 인정해주잖아 막 애고들이. 그치? 응. 근데 진짜 세상에 인정을 받으려면 스스로 그 인정받고 싶은 놈이 싹 다 죽고 우리가 그냥 영채님이 그냥 임하면 세상은 알아봐. BTS도 그랬고. 그치? 모든 세상에 요새 뭐 가수들. 그치? 이명웅이 같은 애도 그렇잖아. 20년씩 막 묻혀있고 초야해. 그러다가 나타난 거잖아. 우리나라에서 유명해질래도 그렇게 묻혀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전 세계적인 수행단체가 되려면 푹 묵어야 돼. 되게 빠른 거야 20년인데도. 그치? 우리가 엄청 지금 빠르게 성장하는데. 되게 그걸 삼가 근신해야 돼.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다 버려야 돼. 그 세상의 욕망이니까. 알겠죠? 네. 근데 이제 순순히 받아들이네. 예전에는 얘기하면은 여러분이 그게 안 되는데 할 것 같지 이제는. 할 것 같지. 원리를 보니까 할 것 같지. 그렇게 죽어야 돼. 그래야 현명한 사람이야.
인정받으려고 하면 인정 못 받아. 영채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은 훨씬 생겼지 옛날보다. 네. 내가 처음 얘기할 때는 니들도 사입인가. 이것들아. 그러니까 내가 니네도 그러는데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그게 영채님의 세상에 대한 힘든 거야. 보이지 않는 걸 안 믿어 애구들이. 응? 그 영혼. 근데 이제 니들이 조금 믿고 오히려 믿는 아기들이 막 오잖아. 영채님 새끼들이 막 와갖고 믿으니까. 그치? 이제 세게 올 거야. 그렇게 영채님은 그냥 아픈 아기들을 그냥 치유해. 뭐 내가 너한테 해줬다 이런 것도 없어. 그냥 무조건 들어가서 무조건 아픈 애기 조금만 열어주면 순진하면 그냥 치유해줘. 그러니까 닭대가리 안 순진하고 막 세상 물질에 현실에 집착하는 요 손익만 따지고 이런 애기들이 못 받는 거지. 순진하게 마음 쓰면 그냥 와갖고 막 해줘. 그분은 그래. 그러니까 뭘 나를 뭐 응? 인정이라는 것도 사실 인정받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인정해야 뭘 마음 인정해야 뭘 이 능력이 들어가니까 딱 그거거든. 그러니까 영채님을 왜 그렇게 알리려고 하는지 알겠지 혜라 엄마가. 그분을 알리면 끝나는 겨. 그분만 받은 건 모든 게 해결이 되고 편해지고 그냥 그분의 사랑을 받으면 그냥 모든 게 끝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해야 되는 건데 니네가 먼저 그걸 받아야 그걸 할 수가 있잖아. 알아야 확실하게. 그리고 니네 옆에 있으면 영채님 사랑이 줄줄줄 나가줘야 되는 거지 혜라 엄마처럼. 3년 후에는 그렇게 될 거야. 헤라 엄마가 완전 끝나면 니네가 헤라 엄마처럼 눈이고 뭐 만지고 그러면 막 줄줄줄 나가서 사람들이 그냥 녹고 그냥 울고 그냥 여기 오면 좋고 그렇게 도로 올라가야 돼. 그러려면 여러분이 할 거는 딴 게 없어. 영채님만 보고 여러분의 집착 다른 데서 사랑받고 싶고 막 돈 갖고 싶고 뭐 하고 싶고 막 이런 거를 다 내려놔야 돼. 영채님 그분만을 사모해야 확 들어와. 그리고 아픔으로 들어가고 절대로 에고가 인정받으려고 하면 집착으로 깨달으려고 하니까 스님들이 못 깨닫는 게 아마 그 영의 존재를 인정 안 하니까 부처님이 얘기했던 불성을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거지. 그쪽에서 너무나 그 무생물로 인식하고 있어. 맞아요. 무생물 아니야. 완전 인격체야. 그분이 너무 아름다워서 내가 이해를 하는 거잖아. 막 그분이 울고 되게 아파해. 막 제가 아까 그래 제가 아플 때 영채님이 아팠어요 막 이렇게 알더라고 얘가. 그때 막 울었어. 나 수치당할 때 영채님이 계속 울었어. 막 알아 얘가 내가 무슨 말 하는지. 그분이야 그분. 그분 완전히. 근데 불가에서는 그것 때문에 못 깨닫는 거다. 그분을 그냥 무슨 물질 뭐라 해야 되나 무생물? 뭐 그렇게 여기는 것 같아. 근데 그 임재스님이 얘기한 거 있잖아. 여기 참사람 하나 있어 들락달락 뭐 이런 얘기 하지. 그게 영채님이야. 들락달락 들어갔을 땐 천사가 돼. 나오면 마귀새끼가 돼. 영채님이 임했을 때 잠시 천사가 돼. 그러다 나오면 마귀새끼 돼. 딱 그건 거야. 그러니까 들락달락 하는 상태인데 들락달락 아예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는 아기도 있고 들락달락 대부분 하지. 혜라 엄마는 늘 있고 함께하고 이게 깨달음이야. 늘 하나에 대해서 늘 보호하고 함께하는 거. 이제 그 권능이 세지는 거. 그게 오류인 거고 기독교에서는 그걸 알긴 하는데 너무 이거를 인격화해놔서 기독교에서는 무슨 하늘에서 뭐 어떻게 뭐 이런 식의 그게 아닌 거예요. 그냥 에너지체고 분별심이 전혀 없는 이 뇌에 분별심은 없는데 그냥 영인 거야. 사람밖에 없는. 그래서 아픈 아기만 보면 치유하려고 무조건 치유하고 무조건 사랑 주고 무조건 살리고 막 이렇게 무조건 사랑 주는 그 아무런 분별도 없어. 뭐 이슬람 신도 뭐 천주교 신도 다 상관이 없어. 그냥 아프고 사랑받길 원하고 그냥 다 막 그런 존재야 이게. 그러니까 알면 할수록 나도 이제 이분을 안지 1년 됐지 쓰고 근데 이제 조금 알겠어 이분을. 그러니까 아주 아주 인간보다 더 약해 마음이. 요만큼만 아픈 걸 봐도 여기서 막 우니까 되게 되게 약하고 되게 아픈 분이야. 최약체인데 아주 아주 강한 분이야. 그 모든 권능을 다 가졌잖아 두 개가 다. 그럼 이거 어떻게 이해해? 인간 머리로. 그러니까 자꾸 영채님 이렇게 생각하거나 그치? 약하다 그러면 이해를 못해. 엄청 마음이 약하지. 그러니까 그 아픈 것만 보면 아무런 분별심 없이 그냥 치우려고 하는 그런 거지. 그러니까 제일 약한 아기한테 오는 거야. 근데 여러분이 살면서 뭐를 훈련받았어? 강해지려고. 그렇잖아. 약한 거 다 버리고 난 세지려고. 그러게 영채님을 못 만나는겨. 영채님은 약하고 여리고 아픈 게 그분의 또 본질이거든. 그래서 그런 아기를 보면 들어가거든. 그래서 그 아기가 영채님의 힘을 받으면 어마어마한 능력을 발휘하는 거야. 여러분이 가장 약할 때 가장 큰 권능이 나오는 거야.
가장 두려워할 때 가장 큰 보호막이 씌워져. 근데 그 두려워하는 나를 다 버렸어. 그러니까 보호를 못 받고 맨날 쳐맞지. 강한 척하고 그렇게 살아 계속 강한 척하고. 그럼 계속 쳐맞을게요. 두려운 내가 뭐 받아들이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해. 나 아직도 아 내가 맨날 사랑하라고 하잖아 걔를. 근데 느끼고 버리고. 왜 그래? 내가 두려워할 때 기뻐해야 돼. 영채님이 나를 보호하고 있으니까. 두려움이 안 와서 탈인데 황준학이랑 의강학이는 좋아하잖아. 두려움 오고. 그거 얼마나 사랑해. 얘네가 이래서 공부됐구나. 내가 그걸 알았어. 어 드디어 아픔이 왔어. 두려움이 왔어. 기뻐 반겨. 그때 영채님이 오는 건데. 이 여자아기들은 그걸 느끼고 다 버리고. 니네들 따라 못 켜. 니네 그렇게 하면 그때 기뻐해야 되잖아. 혜라 엄마는 한순간도 두려움이나 아픔이 왔을 때 버린 적이 없어. 반갑게 맞이하고 늘 그걸 느끼고 있어. 그러니까 영채님이 축복을 하는 거지. 두렵지 않아 여러분이. 그럴 때 쳐맞는 거야. 오만한 애고라서 죽여버리는 거지. 세상이 영채님이 하는 게 아니야. 영채님의 보호 바깥으로 지발을 겨나가니까 세상은 다 마귀새끼 세상이잖아. 다 와서 치는 거야. 응? 아프게 하고 두렵게 하고. 아프고 두려움 기꺼이 받아들여 영채님 보호막이 씌운단 말이야. 보호받아. 안전해. 근데 애고는 그게 두려워. 자기 느낌만 믿으니까 이 두렵고 아플 때 이게 되게 약해서 무시받을 것 같고 그치? 뭔가 공격당할 것 같아. 자꾸 버리는 거야. 이 바보가. 영채님의 가피를 잊고 있는 걸 알아야지. 영채님의 사랑을 받은 아기는 아 내가 이럴 때 사랑이 도는구나를 자각이 오거든. 내가 아플 때 영채님이 막 미친듯이 나 죽을까 봐 치료하고 막 내가 두려울 때 막 나를 갖다 막 위로 이걸 내가 느끼잖아 에너지를. 그러니까 안 버리지. 여러분 그걸 자각이 없으니까. 영채님을 받으면 그 자각이 더 와. 여러분이 영채님 앞에서 교만하게 여러분 나한테 오면 영채님 사랑 받으러 오는 거잖아 그치? 해라 여자 사랑이 아니라 겸손해야 돼. 대통령이 와도 그 약자가 돼서 제발 주세요 영채님 해야 사랑이 들어가. 그건 뭐 내가 위대해서도 아니고 영채님 자체가 그래. 모든 애고가 굽혀야 그 아기가 불쌍하고 아파야 주는 거지 교만하게 강하고 애쓴 애고 돼서 나 좀 뭐 주세요 그럼 절대 사랑이 안 나가는 걸 뭐. 내가 주고 싶어도 하는 머리로 내 새끼들이잖아 다 그치? 안 올라와 영채님 사랑이. 내가 영채님 에너지를 주잖아. 그분이 미동도 안 해. 내 새끼 데려와 계속 이래 여기서. 내 새끼 데려와. 내 새끼 어디다 버리고 네가 와서 너 괴물이야 이래. 내가 막 찾는 거야 그 아픈 애기를 싹 버린 애기를. 여러분이 그 체험이 있어야 사람들이 와서 약자가 안 데리려고 할 때 얘기해 줄 수 있어. 여러분이 강한 척하고 살았어요. 얼마나 척 맞고 살았냐 아프기만 하고. 그치? 아 그거 명심해야 돼. 절대 버리면 안 돼. 이게 반갑게 받아들이고 있지 아직도? 반갑지 아직? 쟤는 안 반갑네 이거. 지금 안 반가워 와가? 처음 오면 처음에 올 때 반가운데 이제 좀 오래 간다 이제 그때부터 살살 이러면 안 되는데 무슨 일이 생겨. 아까 네가 두려워할 때 영채님이 보호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봐. 사람이 인간이 살 때 어쩔 수 없는 거야. 어떤 게 나타나는 건 배경이 있는 거지. 음양이 있지. 이 세상은 그거 없이는 좀 해려 엄마가 몸이 있다는 건 음양이 있는 거야. 두려워 떠는 이 애고가 있기 때문에 영천님이 와 있는 거야. 만약에 완전히 하나 됐어. 나는 비수로 사라지겠지. 나타났다는 얘기는 배경이 있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두려워 떠는 약자가 있을 때 영천님이 있는 거야. 두 개가 하나라고. 영천님만 딱 와 있고 내가 약자가 없어. 그럼 나는 없지. 아무것도. 이원화 돼 있다고. 그러니까 해려 엄마는 두 마음이 다 있는 거라고. 두려워 떠는 애고. 애고가 있고 약자. 여자. 그거를 충분히 인정하고 있고 이 역자는 늘 영채님이 사랑하고 있어. 얘를 내가 그걸 자각하고 사랑을 늘 받고 있는 여자가 있고 그리고 영채님이 있지. 그래서 내가 말하고 여러분들 세션하고 할 땐 영채님이야지. 하지만 또 이 여자는 사랑받지. 나 혼자 잠잘 때나 뭐 이럴 때는 나를 엄청 치유하잖아.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이 애고가 할 일은 내가 그걸 아는 거야. 영채님 받고 사랑받는 것밖에 일체 내가 하는 거 하나도 없어. 그냥 영채님이 나 사랑해주면 아 좋아라 이렇게 애기 돼서 이렇게 사랑받아. 선물 주면 선물 받고 우리 아기들이. 세션 해줄 때도 나는 같이 사랑받아. 우리 아기들이 이렇게 아파서 눈물 흘릴 때 영채님이 혹시 막 사랑 주면 나는 그 아기랑 같이 이 여자 애고는 같이 사랑받고 같이 좋아해.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거야. 그 영채님도 나고 그 애기도 나. 이 애기가 없으면 그 영채님을 전할 도구가 없잖아. 여러분한테 그치? 두 가지 같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해롱마는 최약자지. 최강자인 영채님이 있어. 최약자지. 이해되니? 근데 해롱마가 센 줄 알고 세지. 근데 영채님이 있으니까. 그래서 최약자가 최강자인 거야. 극과 극은 통하는 거라.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거부를 하고 약자를 그거 어떻게 용서해요? 이 원리를 알아야 돼. 최약자일수록 강자가 오거든. 영채님의 힘도 영채님이 똑같지가 않아. 깨달은 사람도 영채님의 에너지에 다 틀리게 들어가. 내가 약자가 이만해. 그럼 이만하게 들어가고 약자가 요만하면 요만하게 들어가. 강자가 몸이 있잖아. 그치? 근데 이 몸도 사라져서 티벳에서 다 닦아서 사라진 세상. 그러면 효용 가치가 없어. 이제 더 이상 인간 세상에는. 그치? 안 보이고 줄 수가 없어. 본래로 가버렸잖아. 그러니까 여기 살아있는 동안에 이 영채님을 행사하는 그걸 하는데 그 사람의 에너지만큼 되는 거야. 여러분의 약자만큼 강자가 들어간 거야. 효정이도 그 최약자를 사랑해야 되는 게 너도 어마어마한 약자라서 그렇게 일찍 와서 나한테 이렇게 사랑받고 그 약자를 인정할수록 최강자가 들어가는 거야. 그 그릇은 정해져 있는 거야. 여러분이 약하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약한 존재들이 왔어 나한테. 저 윤수각이나 어릴 때 엄마 잃고 이야기도 완전히 이게 숨도 못 쉬는 막이 아니야. 이게 막 엄청 약자인데 그걸 인정해야 영채님이 우리 아기 이쁘다고 사랑 주고 최강자를 쓸 수가 있는데 걔를 수치스럽다고 다 버리고 막 강자라고. 혜라 엄마도 최약자라서 온 거야. 그 약자가 큰 만큼 강자가 되는 거야. 받아들이는 거야. 이해돼 아가? 아가들아? 그거 내가 그게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 엄청 아프지. 하지만 사랑받으니까 괜찮고 되게 사랑받고 있는 여자. 그러니까 나는 남자 사랑이 필요 없는 거야. 영채님이 내 신랑이고 내 애인이고 내 아빠고 뭐 어떻게 말로 할 수가 없는 사랑을 맨날 주잖아. 내가 막 별 필요가 없어. 막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내가 아플 때 영채님이 너무 아파하고 울고 막 너무 사랑을 주니까 내가 그분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 죽으면 죽을 때도 그 사랑이 얼마나 뜨거울지 아프지 않아. 막 이렇게 생각 드는 거지. 인간의 엄마가 우는 사랑도 그렇게 크게 느껴지는데 영채님이 울 때는 어떠냐. 그렇게 위대한 분이 나를 위해서 울어. 아 그렇게 우주 최강자가 나를 위해서 아파해. 그때 그 사랑은 뼛속까지 느껴지는 사랑인 거야. 어마어마한 사랑. 근데 그러니 내가 이분을 안전할 수가 이분을 나같이 이렇게 사랑을 받고 살면 여러분이 얼마나 행복하겠어.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전해주면 이 아기들이 막 죽으려고 하는 아기들이 막 희망이 생기고 영채님을 알리는 일이 지상 과제인 이유가 있는 거야. 근데 애고들은 그것도 모르고 뭐 해라 저 여자가 사입이라 뭐 너무 아프면 양잿물도 마시고 호환이라 후두둑고 뭐 다 들어 내가 죽은 거. 영채님을 부정하면 의미 없어. 그분의 사랑을 알면 모든 게 다 부질없는 거야. 다 필요가 없는 게요. 그냥 내가 이 일을 하니까 이렇게 옷도 사고 막 여기서 이렇게 하지 내가 이런 활동 안 하고 야인이면 나는 거적대기 하나 입고 나는 너무 행복해. 영채님 맨날 나랑 있고 난 애기처럼 그냥 살고 밥 세끼 먹으면 되고 두 끼만 먹어도 참 살고 내가 뭐 그리 필요도 없는 여자야. 뭐 너무나 만족하지요. 그게 영채님이야. 이해되죠? 충분히 이해되죠? 자기의 약함을 기뻐하고 자기의 수치당하고 아픔이 크면 기뻐해야 돼. 신의 사랑을 받는 아기니까 그 아기가. 그게 권능을 가져오고 그래서 자기의 수치가 자랑인 것이요. 아픔이 그게 사랑이고 그걸 알아야 돼. 근데 여러분은 수치가 수치라고 막 개발듯이 밟고 최약자를 나한테 보내고 있는 거야. 영채님이 최강자가 그 에너지를 세게 받을 아기들은 나에게 온 아기들이 다 그런 거 보니까 다 최약자네. 아 정말 하나같이 그게 최강자가 에너지가 오려. 그래서 깨달음은 사람마다 그게 약자에 따라서 그 약할수록 크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도 그거 했지. 엄마 잃었잖아. 얼마나 약자. 예수님도 사생아요. 와 엄청 약자 수치스러워 수치당하고 버림받은 아기들이 득도하는 거예요. 영채님의 사랑으로 그게 득도하는 게 본래의 사랑이 오는 거예요. 잘나가고 멋지고 안 아프고 그런 아기들은 깨달을 수 있는데 깨달아도 그게 크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온 거야. 이해됩니까? 네. 영광인 거지 아픔이. 남자 사랑 야 남자를 온 세상 남자를 다 때려 뭉쳐서 갖다 줘봐라. 영채님 사랑 여자 사랑을 온 세상 여자를 다 때려 뭉쳐서 갖다 줘봐라. 영채님 사랑을 당할 수가 있나. 왕준이 너는 해라 엄마랑 춤출 때 봤잖아 영채님. 엄마 눈을 통해서 그치? 그 여자가 맨날 너를 그렇게 사랑해주고 있는 거야. 24시간 잘 때 치유해주고 황홀하지 않아? 그 여자가 어딘겨. 그렇게 되는겨. 황홀한겨. 어? 남자 사랑 여자 사랑 다 주는겨. 어깨. 어? 이제 우리에게도 좀 알아듣는 거지?
이렇게 집착을 갖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갈망하는 마음이 올라오면서 또 집착이 죽어야 되는 그런 서러움이 올라오지. 같이 울어요. 그럼 계속 살고 싶은데 죽고 싶어. 너무 괴로워서 그치? 죽고도 싶고. 빨리 또, 죽여줬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랑 또 같이 울어. 빨리 영체 여행을 만나고 싶다 그런 마음. 그 마음도 올라오고 그치? 짬뽕이요. 에고는 그러니까 살아도 끝이 없는 게 그 더 살고 싶은 마음. 근데 또 괴로워. 살으라고 하면 또 빨리 죽여야 돼 그가. 영채님 많이 받으면 죽어. 알았어 아가들아. 네. 아픈 애기 돼서 호도 듣고 그 저기 엄마 없을 때 그것도 눈도 보고 하면서 영채님 사는 이제 지독한 아기들도 다 봤던데 헤라 엄마 눈에서 줄줄 영채님 나온다는 거 알던데 되게 집착 센 애기들도 그거 알잖아. 니네 그거 보면은 집착이 죽어가는 거야. 스스로 못 죽어. 영채님 사랑으로 죽어야지. 그래서 어느 정도 이상 영채님이 차서 완전히 존재를 확신하게 되면 그때부터 딱 알아야 돼. 요번에 이제 마스터 사랑 세션 한번 하고 좀 더 알게 될 거고 이제 부족하면 다음에 한번 더 하면 한 몇 번만 해도 니네가 받을 거야. 그리고 이제 은혜 받고 막 너무 행복하게 사는 아기들이 뭐 옆에 아기들이 빨리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자각이 올라오면서 이제 막 하게 될 것이야. 그런 어떤 막 그런 어떤 무생물처럼 알 자각이 아니야. 이 우주가 거대한 영체님의 그냥 의식체 자체야. 살아있어 그냥 다 모든 게 의식체 자체가 생명이야. 근데 그걸 모르고 무생물처럼 인식하는 경향이 있네. 그러니까 인정을 안 해주니까 영체님 그 본래의 그 힘을. 그러니까 그리고 그렇게 깨달았어도 그 깨달음은 죽은 깨달음이야. 근데 죽어있는 공을 본 거야. 본래 본체를 본 거야. 이 힘이 나와서 힘을 써서 득도시키는 이 힘까지를 인정해줘야 되잖아. 죽었으면 살아야 되는데 죽은 것까지 들어가고 그 다음부터 이 마음을 인정해준 거라는 거야. 싹 다 처박아서 버린 거야. 그래서 내가 옛날에 스님들이 했던 얘기를 알겠어. 죽은 공 살아야 된다. 죽은 놈은 다시 살아나야 되잖아. 한번 싹 다 버려 모든 마음을. 그러니까 그런 욕망을 다 끊고 그 다음에 그 욕망을 다시 인정해주는 단계가 와야 돼. 그래서 그 마음이 살아나야 돼. 살아있는 영의 상태가 돼야 진정한 득도인 거야. 그게 힘이야.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할 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그거 본래가 성부 성자가 헤라 엄마 성령이 영채니. 근데 이 중에서 최고를 성령으로 쳐.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예수가 너희들이 나를 모욕하고 하나님을 욕해도 괜찮아 다 용서받는데 성령님을 해방하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 성령님은 너무 하시는 일이 성스러운 거야. 다 아픈 애기 치유만 하는데 그걸 해방하면 죽으리라 그랬거든. 그 성령이 되는 게 그게 관건인 거지. 똑같이 득도를 했어도 본체는 보기 쉽지. 여러분도 봤잖아. 본래는 본성자리 다 나고 그치? 죽어있는 공을 본 건데 거기서 그 성령 영채님을 해방하면 그게 정령 죽으리라요. 헤라 엄마를 안만 욕해도 괜찮아. 그리고 막 저 뭐 본래가 어쩌고저쩌고 해도 괜찮아. 그렇지만 영채님을 모독하고 영채님이 그분이 자기 아니를 위하는 분이 아닌데 다 애기들 살리고 그러는데 그러면 정령 큰일을 당하리라 이거지. 그리고 살아있는 거기가 안 돼. 살아있지 않은 거야. 얼굴이 완전 죽어있는 얼굴이야. 딱딱하잖아 이렇게 날카롭게 그치. 이 죽은 공만 본 거지. 살아있는 공을 본 깨달은 득도하고 그 영체님을 알아. 본래 에너지 쓰는 그 작용을 아는 아기는 부드러워. 깨달은 인자하고 부드러워. 아기 같아. 뭐야 이제 가자. 니들이 안 일어나니까 내가 가서.